오늘날 정치적 코멘트는 서울 뉴스1에서 2024년 4월 5일 기사인데요. 러시아 주러 한국 대사 조치, 독자 제재는 비우호적 조치라고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러시아 외교부가 한국의 독자 제재에 반발하며 이도훈 주 러시아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를 했다고 5일 러시아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 얼마 전에 또 러시아가 북한과 뭐 무기 거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이 그 러시아 뭐 저기 그 기업을 뭐 저기 문제 삼은 적 있죠. 그건 이제 국제법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 전쟁 무기를 팔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 한국도 우크라이나에다 전쟁 저 물자 저 팔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걸 지키고 있는데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전쟁을 부추기면서 뭐 지금 파병도 하고 거기다가 또 무슨 저기 군수 무기 뭐 탱크니 무슨 총알이니 그런 거 뭐 오래된 것 같다 팔아먹었다는 소문이 다 자자한데 모든 국제법은 다 같이 준수해야지. 자기는 어기고 한국만 준수하라 하면 안 되죠. 다 같이 그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물론 우리 한국 저기 군수 물자들이 이제 제3국으로 이렇게 매매돼서 그것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경우는 있어도 우리가 직접 우크라이나에다가 군수 물자를 판 적은 없어요. 한국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데 이제 이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은밀하게 북한과 저기 러시아가 거래하면서 이제 적발되니까 딴소리를 하는 거죠, 이게. 타스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이 대사를 초치해 러시아 개인과 법인에 대한 제재는 비호적 조치다라며 러시아는 근거 없는 비난에 기반한 불법적인 조치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밝혔어요. 이에 러시아 외교부는 이 대사에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국 안보를 위협하는 제재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는 거죠.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러브 군사물자 운송 및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 통해 북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기관 2곳 개인 두 명을 독자 제재의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것이에요. 이에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을 지난 3일 항상 그랬던 것처럼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보복 그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개인적 코멘트로서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공공의적이 된 이유는 이런 자국의 실수에 대해서 덜 성숙된 모습을 아주 유치하고 좀 덜 성숙된 모습으로 어린아이도 아니고 보복 조치를 내뱉는 이런 태도는 국제사회에 이루어서 국제법을 준수한다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답변과는 전혀 다른 자신에게 불리할 때는 서툴고 욱박지른 거칠은 저돌적 공격 자세로 러시아의 속성에 세계인들의 반감을 사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미국이 주도권을 잡을 때 국제사회는 안전하게 굴러가고 공산권에서 경제적 우위를 잡을 때는 세계가 이렇게 긴장하고 군수물자를 준비하는 이유가 나토들이 군수물자를 트럼프가 된다니까 군수물자를 지금 구입하고 난리 났잖아요. 이것은 트럼프의 이런 친러 정책이 또 러시아라든지 이런 중국 같은 북한 같은 핵무기 가진 국가들이 주변국에 그 힘을 논리로서 공격하는 그런 사건이 발단되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태도는 국제사회에 이론으로서 안 되죠. 욱박지르고 뭐 좋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하는 이런 것들은 세계는 그래서 같은 공산권의 국가들이 힘을 논리로 주변국을 위협했을 때 발현되는 반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주변 국가들이 전부 이렇게 군수 물자로 모든 걸 무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태도 때문에 그런 거죠. 참 우리는 또 우리나라 국가도 그 러시아만 그렇게 공격할 게 아니라 러시아하고는 친러가 우리한테는 유리해요. 미국이 우리 우방이지만은
미국도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우리한테 매우 불리해요. 러시아만 또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친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해요, 개인적으로. 뭐, 미국이 지금, 주한미군이 우리를 방위해주고, 뭐, 그 정쟁 억제 역할을 해준 건 맞지만, 언제든지 떠나겠다 하니까 우리는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이 같이 공유해왔던 러시아나 중국이 그렇게 배척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미국, 트럼프 같은 미국 대통령이 들어와서 또, 우리 뭐, 한국 핵 만들어라.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친미 정책에서, 미국이 떠나버리고 저기 핵우산을 접겠다 하면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주변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 러시아 태도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국제사회에서 모든 것이 국제법을 다 잘 준수하고 북한과의 군수 거리를 하면 우리는 우크라이나하고 거리를 안 하고 있는데 북한과 거리를 한다면은 남북이 다 세계 5위권 군사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전쟁에 쓰여지고 이런 건 좋지 않죠. 말려야지. 평화가 유지돼야지 이편 저편 들어서 군수문자 자꾸 대주고 그런 건 좋지 않죠. 오늘 서울 뉴스 1 2024년도 4월 5일자 기사 러시아 주러 한국 대사 초치 독자 제재는 비우호적 조치라는 항의에 대해서 나의 개인적인 코멘트를 해봤습니다.